정말 저도 달려가다 보면 가끔 지쳐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을 때 웬만하면은 일적인 부분 다 내려놓고 그냥 집에서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그 다음날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하면서 오히려 그 하루 통째로 그냥 저에게 휴식을 주면서 그 다음에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전 긍정의 힘? 그 한마디만 계속 가로새기면서 살고 있고요.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된다 생각하고 운동을 할 때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. 근데 굳이 많이 하는 생각은 이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쟤들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마 그 무대에서 엄청 후회할 것 같아서 후회하지 말자 그 생각으로 그냥 임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일 큰 원동력은 이제 가족이겠죠. 내가 나중에 커서 잘 돼서 부모님과 어머니 아버님께 좋은 것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랑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잘 돼서 좋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참고 잘 하고 있습니다. 최종 목표는 사실 보디빌딩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보디빌딩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나중에 제 사업장을 꾸려서라도 좀 많이 도움이 되게끔 지금은 중간 단계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빨리 준비가 돼 있어요. 하늘이 기회를 주지 않을까. 그래서 최대한 저한테 많이 기회를 제가 많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저한테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할머니가 돼도 계속 트레이너를 하고 싶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. 그냥 진짜 뭐 별 거 없어요. 그냥 내가 이루고자 했었을 때 그 마음먹었던 그 초심을 절대 잊지 말자.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제가 좌우명을 삼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초심.